택배가 왔어요. 우리 두 박스씩 있나? 뭘까요? 우리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이게 뭘까? 한번 우리 같이 까볼래요? 하얀 아이스박스가 두 개 나왔어요. 플레밍에서 방송 열심히 하라고 추천을 주셨네요. 아, 새우. 새우. 새우가 새팩이 왔어요, 여러분. 타이거 새우예요. 까만 새우. 얘는 뭘까? 어머. 어머. 홍게찜 먹어야겠다. 와. 홍게가 이만큼이 왔어요. 되게 많이 왔어. 살아있는데요? 맛있겠다, 이거. 홍게 라면도 끓여 먹어도 되고. 짠. 몇 마리야, 이게? 어머, 얘는 또 뭐야? 꽃게까지 왔어. 생물로 왔어요. 너무 좋다. 껍데기에 살도, 살이 통통하게 쪘는데? 살이 통통하네. 와, 살이 꽉 찼다. 자, 홍게와 꽃게가 왔어요. 짠! 홍게는 라면 끓여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홍게랑 꽃게랑 냉동새우까지 왔어요. 플레미는 진짜 이런 협찬도 통 크게 주는 것 같아. 새우가 냉동새우긴 한데, 녹여서 이렇게 놔둘게요. 지금 새우 까고 있어요. 새우살 되게 많죠. 새우 머리 손질하기 힘들다. 이 꼬리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갖고 꼬리는 안 먹으려고. 새우 머리도 정리해서 먹으니까 살점이 있네, 이게. 이게 먹을 데가 또 있네요. 새우 머리까지 바삭바삭 한번 튀겨봐야겠다, 감바스로. 그래서 대야머리 튀겨먹으려고 따로 정리 안 버렸어, 오늘은. 새우 껍데기만 머리를 꼬리만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꼬리는 버리고 몸통만 새우 감바스를 해서 먹어볼게요. 여기는 튀기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눈가라고 이 앞에 수염 같은 거 다 제거를 하고 머리 부분이 여기 뾰족한 게 있거든? 이것도 옆에 보면은 까실까실한 게 또 있어. 이런 거 닦아놓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먹을게요. 내장 같은 거는 빼서 먹기 징그러우니까 이렇게 여기 속도 싹 비워놨어요. 이렇게. 짠! 다리가 되게 많거든. 다리를 다 싹둑싹둑 자를게요. 머리를 맨날 버렸는데 아깝게 이렇게 튀겨 먹어도 되는 건 아깝게 버렸어 지금까지. 짠! 이렇게 새우를 몸통하고 같이 정리해놨어요. 근데 새우는 껍데기를 또 까야 돼. 속살만 나오게 까야 되거든요. 가위로 쏙 넣어가지고 막을 가위로 쏙 넣어가지고 잘라주면 돼. 자, 허물 벗었어요. 허물 벗자. 허물 벗자. 어머, 살만 골라냈죠. 껍데기를 벗으니까 이거 벗었어요. 어머, 나 이거 속살 나갔고 나 문제 되는 거 아니죠? 뭐 근신 3일 뭐 이거 아니지? 자, 이 껍데기는 또 어떻게 쓰냐면 전자레인지에 살짝 말려갖고 부시면은 가루로 해서 양념으로 써도 돼요. 와, 나 이거 새우 손질도 이렇게 맨날 하다 보니까는 이제 노하우가 생겼어. 새우가 옷을 벗어요, 이렇게. 벗어! 어우, 창피하단 말이야, 누나. 아, 더운데 우리 옷을 꽁꽁 이렇게 싸매고 있으면 어떡하니? 잘 벗기지 이제. 새우 껍데기 까기 달인댔어. 일일이 이거 손으로 닦으려면 진짜 힘든데 이거 새우 손질하는 알바도 있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갖고.